엥? 야,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덥냐, 씨. 아, 야, 후쿠오카 날씨도 진짜 미쳤네. 아, 호텔 안이 엄청 우중충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흐릴 줄 알았는데 흐리긴 개뿔 지금. 날씨가 엄청 좋네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서의 마지막 호텔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오늘은 드디어 후쿠오카를 떠나서 키타키우시 이키마스. 일주일 있다가 가는 건데 생각보다 엄청 좋은 인연과 좋은 추억과 여러모로 많이 경험하고 갑니다. 지금 10시거든요 알아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아마 하카타역에 가서 전철을 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는 루트는 알았는데 시간대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거 좀 알아보고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기타 키우시로 넘어가는 브이로그가 될 것 같네요. 네. 와, 아니 지금 하카타역 도착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지금 트리를 세우고 있네. 색깔 예쁘다. 야, 이거 봐봐. 파란색 초록색이니까 되게 좀 신선하면서도 불 켜지면 더 이쁠 것 같다. 11시 2분차 있거든요. 코구라라는 역까지 가야 됩니다.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 지금 제 앞에 요구르트 신제품 발매돼가지고 시식회하고 있거든? 먹어볼까? 지금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럼 시식회 되기만 하세요. 되기만 하세요. 요렇게 받아서 지라 가라요. 冷たいチキンを召し上がり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 와, 야, 공짜로 요구르트 받았다. 포뉴노 치카라라고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같아요. 푸딩 같은데? 엄청 달달해. 야, 기타키마스. 살짝 퍽퍽한데 부드럽고 달달하고 이렇게 떠지거든요. 약간 고체스트. 어, 푸딩 푸딩. 아, 근데 딱 그런 표현도 맞는 것 같아. 야, 이건 뭐야? 되게 간지나게 생겼네. 이벤트 열차 같은데. 와, 되게 멋있게 생겼다. JR 큐슈 스위트 트레인. 아하, 뭔가 내 예상으로는 스위트가 붙었으니까 가는 거? 달리면서 디저트 줄란가? 야, 평점 4.9점이네. 우와, 야, 봐봐. 내부가 겁나 럭셔리합니다. 와우. 하카타에서 유후인까지 달리면서 이쁜 경치 보여주면서 밥도 먹여주는 럭셔리하게 32만 400원. 32만 400원. 찾아보도록 합시다. 야, 날씨 무슨 일이야.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든 생각인데 춥습니다. 한 시간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날씨가 달라지게 되니까. 게다가 흐려. 아무튼 코쿠라 첫인상은 코쿠오카보다 살짝 되게 첫인상은 슬럼과 같다. 洗濯の予定はありますか？あ、ありますね。今日洗濯機と洗剤は24時間無料です。でも乾燥機はありません。 다행이다. 빨래값이 무료네. 사실 후쿠오카에서 할까 했었는데 개꿀이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크라에서 이틀차. 네, 연설 지평선 인사드립니다. 안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야씨 이틀 순식간이네. 오늘 드디어 코크라 제대로 둘러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시장 있었는데 탄가시장? 탄가시장을 선두로 코크라에 여기저기 돌아댕길 일정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가을 날씨네. 예.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여기가 하루 아니면 당일치기로 치고 빠지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후쿠오카의 하카타에서 신칸센으로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원래 일본 이렇게 안 시끄럽다 아이가 아시잖아요. 네, 아무튼 후쿠오카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타 큐슈까지 신칸센으로 15분 걸린대요. 일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가격도 안 부담스러우니까 신칸센 타고도 와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4만원 정도 하던데 여러분은 15분에 4만원을 태우실 수 있나요? 교통비로? 전 못하겠거든요. 네, 말씀드린 순간 그 시장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다. 와 근데 입구에 반가운 키무치라고 적혀있는데 뭘 팔고 있냐. 뭔가 양념치킨이랑 우와 양념치킨, 간장치킨, 후라이드치킨 이렇게 팔고 있는데 뼈가 있네. 뼈 있는 치킨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떡볶이도 팔고 계시네. 500엔입니다 색깔 보니까 약간 그래요. 네, 좀 더 빨갰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장 초입이니까 쭉쭉 들어가면서 제가 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가면서 혹시나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먹어볼게요. 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내가 시장 들릴 일정이 없었으면은 계속 숙소에 틀어 박혀 있을 수도 있었음. 아니 숙소가 너무 안락한 거야. 나오기가 싫대. 그래서 힘든 걸음 했습니다. 네. 야채도 팔고 계시고 시장이에요 시장. 일본의 어느 동네를 가면 있는 시장. 아 그러게 여기가 지어진 지 1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게 흔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기타 큐슈에서 유명한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100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찾아보니까 2년 전인가? 화재가 났었대요. 두 번 정도 났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왼쪽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요. 화재가 아니었다면 뭔가 좀 더 뻥 뚫려져 있었을 것 같은데 화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가볍같이 설치해가지고 통행하는 그 통로가 좀 좁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화재도 있다 얘가.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이 동네가 야쿠자로 또 유명한 동네래요. 예, 그래서 야쿠자들이 그 부동산 와우 강남살 야쿠자들이 부동산 이제 이슈 때문에 일부러 방화를 했다 저질러 버렸다 약간 그런 설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가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와버렸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길지는 않구나. 몇 발짝 안 한 것 같은데 바로 밖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일단 다시 들어왔고요. 강남살의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 오뎅 맛있겠다. 맥게암 사복강. 안치와. 네,まだ. 아, 나카데 食べれます? 네. これ 1つと. はい. キャベツ 1つ. とこれは何ですか? アキレス腱, 소진肉. 아, じゃあこれ 1つ. え、なんかおすすめあります? この野菜の天ぷらが美味しい。あ、じゃあ野菜天ぷらまでお願いします。 오, 들어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공급만 받을 것 같아서. 있으면 다행히. 페이페이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가게도 있어가지고, 안전빵으로 현금을 준비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소바 또 팔고 계시거든요. 네, 우동.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동이랑 소바도 팔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잡숴보시고요. 세 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약간 다진 고기에 당근이랑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가지고 양배추랑 조합이 기가 막히네요.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 설명 들어보니까 소의 아킬레스건이라는데요? 네. 인간은 진짜 식용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죠? 아낌없이 퍼주는 아낌없이 퍼주는 거는 돼지가 한 숨이기면 할 것 같은데 쫄깃쫄깃하게 맛있네. 마지막 추천까지 고소사마데스. 간단하게 이제 주전부리 해결할 때는 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뎅 그렇게 자주 먹는 편 아닌데 생각보다 좀 많이 먹는 그런 느낌? 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면은 먹고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야 금방이네. 저기 지금 쿠쿠라성 보인다. 시장에서 엄청 가깝네. 몇 발짝 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성이어. 길 찾기 난이도는 최초의 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은 숲에다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 왠지 일로 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이벤트를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왠지 보일 것 같다.
아, 저 대나무 보니까 좀 있으면 대나무 축제 해가지고 그거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인터넷에서 보긴 봤는데 아마 29일인가? 오늘 23일이니까 5일 정도 남았는데 5일 뒤에는 저렇게 대나무들이 이쁘게 DP 돼가지고 볼거리가 더 생겨나겠지? 마음 같아서 보고 싶은데 내일 저는 코코라를 떠나기 때문에 일단 준비 중인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우와, 야 미쳤다. 대나무로 아트를 하시네. 야 멋있다. 뭘 만들고 있는 걸까? 야, 내 29일에 다시 올까? 준비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말씀드린 순간 야, 이게 코코라성 코코라성 왔다, 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각도가 딱인 것 같다. 코코라성입니다, 여러분.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머시갱이, 예, 뭔지 아시겠죠? 네, 성인 350엔, 예, 3,500원 뭐 혹시나 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뭐야. 야, 무슨 지브리에 나올 것 같은. 그렇지 않나? 다들 행복해 보여. 다들 웃고 있음. 웃고 있어, 웃고 있어.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뚫어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아, 이 동상이 여기 있었네? 아, 나 이것도 봤는데 이 둘이 되게 유명한 사무라이래요. 뭐지, 지금 동상 보면은 얘 쌍칼 들고 있다, 얘가. 이걸로 유명했답니다. 검도술이 독보적이다. 그래서 유명해진 애 친구인데. 근데 조금 약간 알려진 그 명상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 얘기도 봤거든요. 저 둘이 이 근처에서 싸우다가 아마 그 저 쌍칼 들고 있는 제가 졌을걸? 제가 졌는데 쌍칼의 제자들이 맞은편에 있는 저 사람을 조폐대요. 조폐해서 죽였을걸? 예. 그래 됐다는데. 예, 아무튼 그럼 비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어디로 가는 줄 아나? 그 야쿠자 얘기했었다, 얘가. 그 사무실 한번 찾아가 보려고. 야, 하다 야쿠자 사무실까지 찾아가 본다. 와, 저 미친 것 같다. 와, 여기서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직 대낮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방금까지 내가 야쿠자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봤어. 야, 웃겨, 이거 보면은. 아니, 난 몰랐는데 영어로는 재패니즈 마피아. 마피아, 재패니즈 마피아. 야, 이 되게 귀엽다. 아니, 그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시중에서 떠도는 속으로서 특정 단체, 조직의 명칭은커녕 제대로 된 명사도 아니다. 야쿠자라는 단어에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튼 폭력 따위인데 뭐 사정은 많아. 2020년 기준 경찰의 단속과 폭대법으로 인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서 야쿠자들의 숫자는 크게 줄고 있다.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 야쿠자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다른 게 찾아야지. 깡패집도 돈이 있어야, 자금이 있어야지.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힘들다, 애가. 없으면은 돈이. 맞잖아. 아,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줘가지고. 숫자는 크게 줄고 있다. 그니까 지금 일로 쭉 가면은 코쿠라 스테이션, 코쿠라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더 좀 어떻게 가면은 사무소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걸어온 지 15분 정도 지났는데 주거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거지역.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마션이지,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마션들이 있고요. 그 아파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새 그 로제님과 브루노 마스님이 콜라보한 그 아파트 노래 있다, 얘가.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기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제가 말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으로서 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YK스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또 크게 철강 사업하는 회사가 있거든. 그게 이제 철수를 한대요. 부산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이전을 한다. 그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이전하게 된 계기가 그게 또 아파트야. 공장이 원래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받은 거야.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대요. 공장 돌리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유해물질 있다, 얘가. 그거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졌었대요. 계속 그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부터. 야, 그게 진짜 말이 가. 아니, 공장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도 진짜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공장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싸다, 얘가. 공장이 나가버리면 또 아파트 값이 오를 거란 그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알아서 아는데 거기가 공장 빼고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도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곳이거든. 공장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들릴 일이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나마 그 구역에 인프라가 갖춰졌던 이유가 공장 덕분이었는데 그게 쏙 이전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도 날아가고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인프라도 다 날아가고 그냥 망하는 거야. 아 진짜 그 뉴스를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모두가 알고 있잖아. 아파트 지나치게 짓고 있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다른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노인과 바다라고 아유 씨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까지 내가 보니까 부산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나 안 아프나 그런 뉴스를 내가 키타큐시 와가지고 들어야겠냐고 지금 마션 봤다가 지금 연쇄작용으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그 사무실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어이구야 여기 교회가 있네. 와우 사무실이 여기 있다는 거는 그 우리도 그렇다 애가 회사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애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이 근처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집 중에 한 곳에서 야쿠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지 않나? 근데 와 이 코스모스도 있네? 야 뭐 있을 건 다 있구나. 야 코스모스 보니까 되게 마음에 안심이 드는데? 여기 되게 싸거든. 오다 있을 때도 자주 이용했던 슈퍼거든요. 아마 저희가 현금만 받을걸? 현금만 받는 대신에 이제 엄청 싸게 파는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한 슈퍼라서 잠만 지나쳐온 것 같은데? 잠만 우와 찾았습니다. 찾았어. 여기야. 오 여기 여기 뭔가 불도 안 켜져 있고 없어 사람이. KT-10 뭘까 이건? KT-10 치니까 페달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드럼 페달. 아 야 아직도 있긴 있구나 멤버들이 320명? 야 아직 많네? 이 단체 대빵님이 잡혀갔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잡혀가도 계속 활동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 지역에서 활동 중이라는데. 야 이거 허가 없이 문 열지 마라. 야, 되게 좀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긴 한데 아 저 할아버지 예 아무튼 이 사무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뭐 나쁜 일에 쓰이고 있으니까 뭐 접근 금지 사용 제한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야 이런 느낌이요. 그냥 말 안 하고 보면은 그냥 주택임. 야 근데 나 여기 오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괜시리 저 경고문구 보니까 좀 그렇네. 살짝 오싹해지는 그런 게 있어. 와 야 차 안에 이거 뭐야. 야 뭔데 무서워. 그러니까 2018년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있으면 저거 사용기간 풀려가지고 그냥 일반 건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오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야 뭐야 이거 이 문 열려있는데 이 누가 들락날락한 흔적이 있는 듯. 야 뭔데 괜히 여기 세워져 있는 차들도 좀 그래. 야쿠자 사무소에 리뷰가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저의 전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 모르겠고 일단 평점 1점 주셨거든요. 아 화장실 가고 싶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야쿠자를 주제로 한 만화 중에 뭐지 내 생에는 남남이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 있다 얘가. 되게 좀 라이트 노벨스러운 그런 제목의 만화가 있는데 그런 잘생긴 야쿠자는 없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니까 이 라인 전부 다 이자카야인데 내가 아까 그 찾은 이자카야가 있거든? 지금 제가 찾아가는 곳이 연지 얼마 안 되는지 리뷰도 별로 없고 근데 평점은 높아. 일단 들어가서 한 마셔보고 분위기 좋으면은 오늘 저녁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그냥 한 잔만 간단히. 고마워 기다리는 데스테로. 메뉴가 이래 있는데요. 확실히 연지 얼마 안 된 그 티가 난다. 메뉴가 깨끗해. 죄송합니다. 주문인데스고 하이볼 1つ. 하이볼.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어 아담 하이. 약간 술집보다는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야. 해야 되나요? 그냥 눕는다 누워. 맛있다.
양짜금 뜨면은 계속 시켜 먹고 싶은 그냥 그런 맛이네. 감사합니다. 고추사마데스. 감사합니다. 나쁘진 않은데 일본어를 못하면은 약간 좀 쭈구리 됐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뭔가 좀 아쉽네. 나한테 추천해 주신 분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야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와 1人 です. 日本の人あんまりこの飲み方いや韓国でも同じですあんまりしないいや自分でもはい攻めて氷を入れるちゃんとロック水割りソーダでどれがいいって言ったらそのままでありますよねそういうタイプあるんですこれをやる人はだいぶ人生崩してる人あそれそういうこといや崩したるかもしれないんでいや
いやいや、全然、全然今からの人そう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よね。じゃストレートで飲む人は。そういうストレートはね、あんまりいない。あんまりいないというか、ほぼいない。ほぼいない。ほぼいない。焼酎の場合は、水で割ること前提、お湯で割ること前提で作ってるっていうのは、焼酎のクオリティがすごく上がってるから、ストレートで飲みたいっていう人は増えてる。若い女子は大丈夫。あ、いやでも年取ってこうなったら、ちょっとやばいと思う。やばいと思われ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では、はい、おやすみなさい。おやすみなさい。はい、ではね、また来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いやー、너무좋아。야진짜걸걸에이어제왔었으면좋았을걸어제와가지고저가가지고술마시고하루종일술마시고11시13분인데요와여기진짜강추혼자와도있다얘가다른손님들이랑얘기하라고붙여주니까그러니까그조인시스템이너무좋은것같아요와최고최고코쿠라오면저기꼭가세요와저기가찐이었습니다지금살짝취해가지고지금횡설수설하는것같은데아무튼너무좋았고요와아무튼저는코쿠라여행이정도로마치고저는내일부터지몽노세키걸어서갑니다예그래도안녕